안녕하세요, 강원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현황에 대해서 들고 왔는데, 2018학년도 우리가 수능 절대평가를 봐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제 이거가 사실 너무너무 막막했었는데, 이 막막한 거를 국가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죠. 왜냐면 본인들도 아직 출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수능은. 그래서 10월 24일 날 공개된 자료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하죠. 교육과정평가원, 즉 이 수능을 주관하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 니네가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출제가 이런 식으로 돼. 출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문항 유형까지 보여줬어요. 내가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않을게. 정확하게 이런 형태의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예시 문항까지 보여주면서 이런 형태의 학습을 하는 게 좋아 라고 구체적인 코멘트까지 달려있어요. 출제 방향과 어떤 원칙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야. 내가 수능 7번 봤잖아.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수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봤고, 그리고 가장 젊은 선생님 중에 하나고, 내가 수능 자체를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애들이 보면 가끔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맨날 꼼수, 찍기, 스킬 이런 것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그런 거 따라가면 망합니다. 망해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경우엔 원칙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실전으로 바로 바꿔서 써먹을 수 있느냐는 거지.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거기에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에너지, 그리고 인력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끝났고, 오늘은 이 선생님이 여기 써 있는 문항 유형과 예시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보여주기만 할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단순하게 그냥 뭐 드립치듯이, 그럼 뭐 하겠니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 뭐 어쩌라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 니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 나는 내가 학생일 때 그랬어. 나 인간 안 본 게 없었거든. 수능 7년 봤으니까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항들을 그냥 수업으로 제공을 할게요. 철저하게 분석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수능을 내는 이 평가원에서 어떤 형태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꼭 챙겨보시고, 무료로 제공됩니다. 아주 중요한 수업이니까 선생님도 철저하게 너희가 모든 형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줄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뭘 얘기할 건데, 뭐 언론에서도 되게 시끄럽게 날렸었죠. 10월 24일 날 드디어 대한민국의 영어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첫 시작이다 해서 막 시끄럽게 떠들었어. 사실 건질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는 뭐 이렇다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수능 영어 절대평가라는 건 너희들 대부분 다 알다시피 원점수에 따른 등급만 제공합니다. 즉 100점이나 90점이나 그냥 1등급 똑같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안정적으로 90점 중반이 넘는 점수만 맞으면 돼요. 다 맞겠다고 기를 쓰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내가 90점 중반 후반 점수는 나와야 돼. 그래야지 시험이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실수를 하더라도 90점 초반 혹은 90점 턱걸이라도 해서 1등급이 나오죠. 완벽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100점을 맞으라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90점 중반 후반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나올 때도 최소한 안정적인 90점을 만들어야 돼. 그게 안 되면 89점만 맞아도 너는 80점하고 똑같잖아. 이게 되게 문제지. 80점짜리랑 100점짜리는 하늘과 땅 차이죠. 등수상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절대로 90점에 맞추는 공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고 했는데, 자, 시험 얘기도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문항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이 중요한데, 왜냐면 이건 지금 똑같거든. 사실 출제 범위가 그대로 나왔죠? 2017학년도랑 동일하다고. 그래서 너희가 공부하는데 크게 뭔가 방향성이나 이런 걸 뒤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1, 영어2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EBS 연계 문항 역시 똑같이 70% 연계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심 내용 파악하기, 메인 아이디어 문제 중에 주제, 요지, 제목 같은 거, 세부 내용 되게 쉽죠? 일치, 불일치. 솔직히 정답률 90% 넘잖아. 그 나머지 한 10% 되는 애들은 자는 애들이고. 그 다음 실용문 일치 불일치, 도표 일치 불일치 정말 쉽죠? 그래프 그려놓고 답 찾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맥락 파악 유형, 목적 정말 쉽습니다. 주장 분위기 신경 쉽죠.
근데 얘네는 뭐라고 하냐면 EBS 연계 교재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간접 연계라고 하죠. 간접 연계라는 말 그대로 그냥 비슷하게 연계가 됐다는 거야. 실제로 현장에서는 EBS를 공부를 해서 그 지문이 생각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평상시에 학습이 돼 있어야지 문제 풀기가 용이한 파트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 다음 EBS가 직접 연계되는 파트가 있어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너무나 슬픈 건 빈칸 추론을 국가에서는 똑같이 냈다고 하는데 살짝 한두 문장만 건드려도 애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문장처럼 돼버려. 그리고 빈칸 추론을 그대로 내도 EBS 그 모든 지문을 다 외우고 있을 수 없잖아. 절대평가고 다른 과목이 되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잖아. 수학이 지금. 근데 이런 시점에서 EBS 모든 교재를 다 외울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자체도 무식하게 EBS를 딸딸딸 외우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EBS는 철저하게 EBS로 득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공부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직접 연계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 파악 유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딱히 얘기할 필요 없죠. 너무나 쉽고 누구나 다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정리합니다. 지금 이제 국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렇게 나왔어요. 중심 내용 파악하기, 주제, 요지, 제목, 그리고 일치불일치, 실용문, 도표일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의미 없이 정답률은 90%를 넘는다는 거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대로 메인 아이디어, 주제를 찾는 학습은 사전에 좀 충분히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논리관계 파악하는 문항은 항상 정답률이 가장 낮은 파트 중에 하나. 그리고 EBS에서 직접 연계해서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문항 자체가 빈칸 추론이 전문항이 다 직접 연계되는 건 아니죠. EBS로. 비연계도 나오지요. 그래서 골 때리는 건 얘들아, 애들이 이런 중요한 말을 안 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평가 학습법 안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선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빈칸에 포함된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가이드를 줬거든.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문제를 푸는 거야. 맨날 해석하고. 그거를 깨부셔 줄 겁니다. 그리고 네가 어떤 문제를 봐도 무조건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답의 논리적인 근거를 배우는 걸 찾아낼 거예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학생들이 사실 가장 많이 들은 수업이 빈칸 4법칙이라는 수업인데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확인해야 되는 게 1법칙입니다. 지금 그대로 나와 있어.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겠죠. 내가 수업을 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거 1법칙, 여기가 2법칙, 여기가 3법칙이 돼요. 나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써놨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고득점의 답은 원칙을 학습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제대로 학습이 되면 그 어떤 문제나 어떤 난이도가 들어와도 전부 다 네 밑에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들지도 않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건 문항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문제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항들을 선생님이 그냥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문항을 철저하게 분석을 할 거고 경향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각 파트별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습 영상은 추가로 촬영을 하고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영상이니까 필요한 부분 꼭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열심히 하자.